안녕하세요, 원희 누나. 오늘 친구한테 전화를 받고 곱다니가 그 암투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2시간 됐을 때예요. 곱다니 태어나서 2시간 됐을 때. 지금 이 사진은 처음 눈을 떴을 때 14일 때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두 달이 좀 넘었을 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누나한테 가기 전날 목욕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누나 만났을 때 사진이고요. 그때 그 오해 발견할 때였죠. 성시경인데 사람들이 하라고 많이 그랬습니다. 저 사진을 보고. 저도 지금 한 2년째 계속 수술하고 사고 나고 해서 아파서 계속 병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오늘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 사진들 다 기억나시죠? 인스타가 없던 시절에 누나가 찍었던 사진이라서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곱다니가 가기 전에 사진 찍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이라서 뭐 헤어지고 시집까지 잘 살고 있어서 그 사진들은 그냥 따로 가지고 있고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진 않아서 가지고 있는 사진만 이렇게 올려봅니다. 그 곱다니 이제 동배가 이렇게 보스라는 게 있거든요. 지단이도 기억나시죠? 지단이라는 이름은 누나가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얘는 원래 골든보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뺏겼어요. 다른 입양하신 분이 골든보이라고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혈통서를 드리고 보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얘들이 보스랑 지단이에요. 저희가 매일 산에 가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산에 가서 같이 놀던 그런 사진들이고요. 얘가 보스가 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때 대회 나갈 때가 금방 한 10개월 때고요. 지리산에서 수영하고 나왔을 때. 이게 또 다른 곳인데 단계라는 곳에서 이렇게 강에서 수영할 때고요. 이때는 아마 쇼 나간다고 목욕을 한 것 같아요. 아, 진주에 놀러 나간다고 한 것 같아요. 이때는 전람회 때인데 8개월 때 첫 전람회 나갔을 때 사진이에요. 이건 곱다니 사진입니다. 이건 지단이 아들이에요. 아, 딸이에요. 지단이 딸입니다. 지단이의 딸이고 얘도 지단이의 딸이에요. 얘도 지단이의 딸이고 곱다니와 누나 사진. 얘도 지단이의 아들입니다. 체리라고 지단이의 아들인데 음반기획사 회장님께서 지금 키우고 계십니다. 제가 키우려고 계속 키우고 데리고 다녔었는데 미국에서 수입한 아기들이 다 훈련소에서 이렇게 사고로 죽어버려가지고 그 사연을 듣고 제가 원래 되게 입양하고 싶었는데 안 들이다가 그 사연을 듣고 이제 제가 분양을 하게 됐거든요. 그 전에도 얘를 계속 데려가고 싶어 하셨는데 안 들이다가 보내게 됐고요. 친구 얘기들 저는 아직 결혼 안 했고요. 체리랑 저랑 같이 지낼 때입니다. 여기 같이 추억을 쌓고 같이 널 지냈는데 보스입니다. 곱다니 동대 보스라는 보스 지단이 곱다니가 한 배에서 나온 애기들이에요. 얘들은 보스의 작견들이고요. 얘들도 벌써 나이가 되게 많아요. 얘들도 6살 9살 됐을 거예요 아마. 이때가 한 20일 때 사진이고 이게 58일 때인가 사진입니다. 보스 새끼고요. 58일 때 얘들이 벌써 나이가 되게 많습니다. 7살, 9살 됐을 거예요. 얘들도 벌써. 얘들이 지단이 새끼들이고요. 얘가 보스의 강아지입니다. 얘가 백두산이라는 애예요. 얘는 백억만이라는 애고요. 요 동배가 백억이라고 저기 베트남으로 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13살에 이번에 수술을 했거든요. 이렇게 어릴 때 같이 키우고 놀던 애들인데 얘 삼순이라는 애가 지금 얘가 삼순인데 코가 자꾸 말라서 병원에 가니까 자궁충농증이라서 이번에 수술했어요. 13살에 수술했거든요. 잘 이겨내가지고 지금 다시 살이 올라붙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3개월 전부터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곱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나. 누나도 힘내시고요. 곱딸이도 꼭 이겨낼 겁니다. 곱딸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누나.